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공지를 할 겁니다. 공지 두 가지 공지 사항을 전달을 할 건데 저희 유튜브 채널 관련한 공지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두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사업하는 녀석들이라는 코너예요. 그 말 그대로 사업하는 대표님들과 저와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사이트를 날 것 그대로의 정보나 그리고 인사이트 경험을 통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기 위한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간단한 자기소개랑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남겨주시고 저희 구독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주 메시지가 뭔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그 대표님과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스케줄을 잡아서 한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고 계신 사업이나 뭐 성공담, 실패담, 특히 저는 실패담을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공한 얘기들은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그냥 다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 바빠 아주. 예. 그러니까 그런 뭐 휘황찬란한 뭐 정말 소설 같은 그런 성공담보다는 저는 솔직하게 이제 폭망했다. 폭망했는데 얼마를 잃었고 그 과정 얼마 어느 기간이 거쳐서 막 이제 사업이 망했고 어느 정도 운영을 했고 또 어떠했던 경험을 했고 어떤 구간에서 자기의 의사결정 실수로 이러이러한 실수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떤 부분의 부족함 때문에 이 사업이 망했는지 예, 그거를 이제 저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꿈나무들한테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상은 제가 이제 구독자 10만이 되기 전까지는 광고를 아예 안 붙일 거예요. 예, 10만 언제 될까요 과연? 예. 아무튼 광고를 안 붙이겠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편집도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정말 이렇게 말도 잘 못해 막상 만나보면 근데 컷 편집으로 다 해가지고 다 짜짓기 이어붙이기 해가지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이면 스타일 뭐 말주변 말주변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내용도 하나 편집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할 건데 뭐 그것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할 겁니다. 근데 대답하기 곤란하면 그냥 노코멘트라고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굳이 나의 너무 프라이버시하거나 예, 너무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노코멘트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업하는 녀석들이라는 코너를 하나를 조금 심도 있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은 저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줌 미팅으로 할 겁니다. 저희가 어디 만나서 이렇게 시간 잡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세상에.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줌 미팅으로 여러분이 뭐 굳이 뭐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참가하시는 그 대표님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 저번에 어저께 하나 올렸거든요. 예. 근데 어저께 보니까 이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자료를 막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화를 통해서 편하게 라디오 방송 듣듯이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어요. 너무 딱딱하게 뭐 우리 구독자들한테 강의를 해가지고 뭐 교훈을 엄청난 교훈을 심어주겠다 예, 이런 거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나 잘났다 이야기 그리고 너무 교훈적인, 자기적인, 어색한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토크 형식으로 해서 제가 그냥 중간에 말도 막 끊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그 다음 게스트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소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 하시는 분한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지 그런 것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그냥 캐주얼하게 미국 스타일로, 미국 스타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만든 코너가 사업하는 녀석들. 그리고 한 가지의 코너를 더 만들려고 해요. 제가 지금 저희 이제 비아토르 장사력 크루들한테도 과제를 하나 내줬는데, 간단하게 네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한 계획서, 모의 계획서죠. 이건 뭐 소설이에요. 저는 원래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이건 소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라, 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뭐 가끔 작성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저의 비전을 조금 체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의 타임라인을 조금 정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가끔 작성할 때는 있어요. 그래서 제 사업 계획서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제가 신랄하게 리뷰하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보다 훨씬 잘한 분들이 널렸으니까 세상에. 뭐 저는 절대로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경험 많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사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머리에 정립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엄청난 거창한 사업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알고 그동안 20년간 사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저는 강의를 팔기도 하죠.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그건 뭐 사고 싶으면 사면 되고,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돼요. 공짜로도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니까, 제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좀더 컨텐츠를 다변화하고 또 깊이 있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생각이에요. 다행히 저에겐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 사업하는 녀석들과, 요 이름은 뭘로 정할까? 사업 계획서를 리뷰하는, 비아토르 사업 리뷰?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너무 탁탁한가? 아무튼 간에 일단 가명으로 여러분의 의견,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이름으로 하면 될지. 사업하는 녀석들도 그냥 지은 거거든요. 만약 여자 게스트가 오면 어떡해? 사업하는, 뭐라고 해? 그러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날것의 느낌이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쵸. 아무튼 간에. 그래서 두 가지 코너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 리뷰하는 코너와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날것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다라는 공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제가 뭘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계속 만나볼 거니까요.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또 반영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당첨되면.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할로윈인데, 즐거운 할로윈, 해피 할로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많이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할로윈도 조금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그러면 정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